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8일, 음력으로는 신축년, 음력 7월 초 하루 사시옵시다. 더위와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시고 괴로우십니까? 어제가 신축년 입추를 지나고 조금 서늘한 기운이 도는 것이 오대산의 아침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오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공부 주제는 한국인 정신의 위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삼불후라는 석삼자 안이불자 썩을 후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옛날에 중국 춘추시대의 노나라의 학자 자구명이라는 분이 공자의 춘추를 해석한 좌시전의 양공 24전 조에 나오는 곳에서 원래의 유래한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어떤 만물이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는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세 가지의 일을 들으라 그러면은 한국인의 그러한 정신이고 위대함입니다. 오늘로 이제 올림픽, 일본 동경올림픽이 오늘 이제 폐막을 하는 그러한 날이고 초하루 날인데 이 위대한 올림픽 정신, 피와 땀과 눈물 이 속에서 올림픽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실패하더라도 메달을 따지 않으더라도 열심히 했으면 된다. 이러한 한국인 젊은이들의 올림픽 정신인 것입니다. 김홍빈 장애인 산악인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다이빙에 메달을 따지 못지만 4위에 한 우하람 선수의 정신, 양궁에 있어서의 김재덕 선수와 안산 선수의 정신, 또 기계체조에 있어서의 여서정의 이러한 청년들이 바로 한국 정신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아까 얘기한 공자 좌시전에 나오는 그러한 좌구명이 말한 삼불후와 똑같은 것입니다. 공부 주제의 첫 번째 주제는 세 가지는 썩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금언이고 입언입니다. 말을 세우는 것입니다. 금쪽 같은 말인 것이며 말을 세운다 그러면 말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경전이나 이것은 3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말씀이 세워져 있는 입언이며 금언인 것입니다. 말을 세웠다는 것, 금쪽 같은 말을 했다는 이런 뜻은 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러더라도 그 말은 남아있으면서 언제나 인류와 국민과 불자들이 그것을 잊고 목표를 지향하고 이러한 것이 금언인 것이며 올바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수천 년 수만 년 생활이 이 지구가 없어지더라도 그 말은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금언인 것이며 입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에 대한 이러한 썩지 않는 이러한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과인 것입니다. 그 올림픽 정신에 의해서 수많은 시간을 자기의 신체과 정신을 단련을 해서 그 관역을 마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사득을 하더라도 투쟁하고
달려가고 매달리는 이러한 정신이 한국인의 정신이며 이것이 공인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도 공과를 쌓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열심히 정진한 그런 도리 속에서의 공이 영원한 것이며 썩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삼불후의 정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덕업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의 조상들을 숭배하는 이러한 민족은 어느 집에나 가면은 숭덕광업이라, 숭상할 숭자, 큰 덕자, 넓을 광자, 업업자, 자기의 가업과 자기의 지향하는 이런 것을 덕을 숭상을 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덕은 그냥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 와서는 덕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나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권력과 부를 지향하면서도 덕으로 베풀면서 가난한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불우한 사람을 더욱 챙기고 덕을 베풀면서 같이 스크럼을 짜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며 덕을 쌓는 것만이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나 덕이 있는 가업이나 덕이 있는 가족이나 민족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향의 소리와 향의 냄새와 그러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덕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인물과 그곳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공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말을 세우는 그러한 민족이 한국 국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혼자 참선을 하든지 좌선을 하든지 정진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또 불경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말씀, 썩지 않는 이런 말씀에 의존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후손들을, 가족들을 다시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전 우주 인류를 생각하는 이러한 민족 정신, 국민 정신, 인류 정신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폐막하는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1년이나 늦추면서 올림픽이 폐막됩니다마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은 한국 국민의 위대한 정신의 승리인 것이며 젊은이들의 향해인 것이며 이런 것이 올림픽의 정신인 것이며 한국 국민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신축년 7월 초하루이기 때문에 금년도 절반이 지나서 오늘 7월 초하루마저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의 문제와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 사회 속에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버텨야 하고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가 걸어야 되고 동행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공자님의 말씀이나 이러한 지남침 같은 좌표 같은 이러한 말씀을 의지를 해서 우리가 같이 스크럼을 짜고 동행하고 넘어진 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같이 걸어가고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잘했으면 됐지 하는 그러한 것이 한국 국민의 정신인 것이며 이러한 것이 삼불후인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의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더위와 폭염과 코로나19와 세계 각국의 열강 속에서의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버텨야 되며 살아가야 되며 이러한 신축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 인류를 지도하고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한국 국민의 정신 것이며 마음인 것이며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일꾸어주고 잠을 한 시간만 덜 주무시고 남보다 한 발짝 더 일찍 더 멀리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국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7월 초하루 삼보루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를 잘 버티시고 폭염을 잘 지탱하시고 건성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